2018년 4월 학력평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가지 질병을 나타낸 것이다. 결핵은 세균에 의한 것이고, 자, 무좀은 곰팡이에 의한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고혈압은 이제 비감염성 질병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쓰고 보기로 갑니다. 결핵의 치료는 항생제, 세균성이기 때문에 항생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A와 B는 모두 유전물질을 갖는다. 네, 세균과 곰팡이는 모두 DNA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전물질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고혈압은요, 감염이 아니라 비감염성 질병이다.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니까 우리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